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제22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도 가족과 함께 참석해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선물을 받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자들의 공연과 함께 문을 연 2022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행사.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출에 나선 아이들의 얼굴은 밝기만 합니다. 국내 환아 가족을 대표해 전남 해남에서 참석한 박미애 씨는 발언문을 낭독하며 모아진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가족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제 아들과 같이 난치병에 아파하는 아이들을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0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알고 놀랍고 고마울 뿐입니다. 2001년부터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 기금을 모금해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여 년 동안 900여 명의 환아들에게 총 20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환아들의 가족까지 살필 줄 아는 시야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반 이상이 소아 어린이 단계에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하게 되면은 치료 기간이 매우 길고 의료비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난치병 어린이들의 고통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협받게 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행사장에 참석한 환아 전원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꼭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사는 행복한 사회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 캠페인을 통하여 아이들뿐 아니라 보호자들 역시 행사에 참가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였고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마음으로 굉장히 소외되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자체가 굉장히 보현이한테 특별한 일이죠.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난치병 어린이 지원 행사가 환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